나는 맛깔래. 너 뭐하니? 하지만 이제 나에게는 적응형 오디오가 있다. 마, 왜? 라면 먹을래? 아니.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드디어 한국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미국 갔다 와서 또 계속 바빠가지고 약간 지금 수면 부족으로 눈이 약간 퀭한 상태인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를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어때요? 어때요? 좀 달라 보이나요?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최근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iOS도 17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는 내용은 에어팟 프로 2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아이폰 시리즈에 다 C타입 충전 단자가 들어가면서 에어팟에도 마찬가지로 C타입 충전 단자가 들어간 에어팟 프로 2 C타입 버전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어팟 프로 2에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하나 짚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뭐 일단 iOS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 중에서 에어팟 프로 2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미 새로운 기능이 뭔가 추가가 된 것 같아 라는 거는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쓰는 기능인지, 어떻게 써야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Let's go! 우선은 이 대대적인 업데이트는 에어팟 프로 2를 기준으로 추가된 기능들이고요. 그 중에서 일부 내용은 기존 다른 에어팟에도 적용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우선 에어팟 새로운 기능 보여드리기 전에 iOS 17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으로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탭이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iOS 17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걸 눌러서 안내에 따라서 바로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새로운 기능은 바로 적응형 오디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에어팟 프로 2 연결해가지고 딱 꽂으면 위쪽에서 내려가지고 볼륨 버튼을 꾹 누르면 여기에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맨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기존에는 끔, 주변음허용, 노이즈 캔슬링만 있었는데 이번에 뭐가 추가됐냐면 적응형이라는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는 환경 조건을 이어폰이 인식을 해서 때와 상황에 맞춰서 주변음허용 모드와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모드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해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적응형 오디오 기능을 그냥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면 그냥 자기 맘대로 노이즈 캔슬링 빡 됐다가 갑자기 또 주변음허용 모드가 됐다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진짜 신기한 게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주변음을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음악을 듣고 있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 이 사람이 지금 도로변을 걷고 있구나, 음악을 듣고 있구나 라는 거를 상황을 인식을 해서 노래 소리는 잘 들을 수 있게 노이즈 캔슬링은 켜주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동시에 갑작스럽게 들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 빵빵 소리나 자전거 소리, 따랑따랑 요런 경적 소리들은 바로 들을 수 있게 소리를 넣어줍니다. 필요한 외부 주변음은 넣어주고 필요 없는 주변음은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고 내가 좀 더 안전하게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지. 근데 저는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고 긴가민가 했는데 차 경적 소리, 자전거 벨소리가 들리는 이게 도로 주변에서 녹음된 소리를 스피커로 아주 크게 틀어놓고 사용을 해본 결과 진짜로 계속 반복해서 들리는 소리는 소음을 낮춰주고 경적 소리, 자동차 빵빵 소리는 진짜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리하실 때 부글부글부글부글 물 끓는 소리, 믹서기 윙 가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는 다 줄여주는데 도어벨 소리 있죠? 띵동! 이런 소리는 딱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막 이렇게 우는 소리 갑자기 들리면 그런 것들은 딱딱 들리게 그냥 단순히 주변이 시끄러울 때 소리를 낮춰주고 주변이 조용하면 주변을 허용을 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환경과 사용자의 행동을 인식을 해서 인식한 주변 환경과 행동에 맞게 필요한 소리는 넣어주고
필요 없는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면 이 이어폰이 아무리 머신러닝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칼질하는 소리, 믹서기 가는 소리, 자동차 소리 다 구분해서 들려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애플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 엔진 소리 두두두두두두 믹서기 가는 소리 칼질하는 소리 따다다다다다 이런 일관되게 반복되는 소리는 노이즈 캔슬링을 해주도록 그리고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가 조용한 가운데 갑자기 사람 말소리가 들린다거나 애기 우는 소리가 갑자기 들린다거나 도어벨이 띵동 하고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갑작스럽게 잡히는 소리는 들을 수 있도록 노이즈 캔슬링이 사실 문제가 됐던 부분 중 하나가 갑작스럽게 들려오는 경고음 같은 걸 듣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리는 소리는 들려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업데이트를 엊그저께 바로 하고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촬영하기 전에 막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는 동안에 문을 이렇게 닫아놓고 노래를 들으면서 적응형 오디오로 듣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갑자기 뒤에서 찰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방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취연아? 이렇게 말 시키는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전까지는 에어컨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거든요. 문 여는 소리 찰컥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엄크 당하는 상황을 엄마 크리 당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기능도 살펴볼게요. 음량 버튼 한번 꾹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가운데에 대화 인지 버튼이 있어요. 이 대화 인지 버튼을 켜주시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음 허용 모드가 딱 켜졌는데 말을 멈추면 다시 적응형으로 들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하는 발화를 인식을 해서 아, 지금 대화가 시작됐구나 라고 인지를 합니다. 누군가 나한테 말을 시켰을 때 내가 대답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미디어 음량을 낮추고 주변음 허용 모드를 활성화시켜줘요. 사실 이런 기능은 다른 이어폰에서도 이미 뭐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경험을 해보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어폰에도 들어가 있던 기능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야 뭐 워낙 다양한 이어폰들, 헤드셋들 너무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대화 인지 모드? 갤럭시 버즈에도 있고 소니 이어폰에도 있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에는 좀 웬만큼 다 들어가 있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했을 때 진짜 에어팟 프로2의 대화인지 기능이 약간 좀 차별화가 된다라고 체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주변음을 아주 자연스럽게 들려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내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귀를 딱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막고 있다가 갑자기 뻥 뚫리는 이런 느낌보다 서서히 이렇게 켜지는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귀가 슥 열리는 느낌이 들어서 사용할 때 확실히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전동 칫솔 사용할 때 이 대화인지 기능 확실하게 제가 확인을 해본 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말을 시켰을 때는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발화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화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양치를 하는 것도 대화로 감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버즈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양치할 때 대화로 감지를 해버려가지고 켜지는 그런 상황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었고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얘는 어떨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러 욕실에 왔고요. 폰 제어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고 대화인지 모드가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작게 이렇게 소근소근 하는 건 대화로 인지를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볼륨으로 말을 해야 되냐면 조금씩 목소리를 키워볼게요. 네, 이 정도로는 말을 해줘야 이제 대화로 인지를 해서 주변음 허용 모드를 켜줍니다. 노이즈 캔슬링 모드로 돌아간 다음에 양치질을 해볼게요. 제가 양치를 다 하는 동안에도 대화로 감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팟 프로2의 대화 감지 기능은 본인이 직접 말을 해야지만 발동이 되고요. 말소리가 아니면 반응하지 않아요. 진짜 똑똑하죠? 그리고 제가 더 알아봤는데 혼자 말을 하는 건 그냥 짧게 바로 반응했다가 바로 꺼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을 안 하면
바로 노이즈 캔슬링으로 돌아갑니다. 2초 정도 만에 바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대화를 지속하게 되면 그냥 돌아가 버리면 상대방 말을 또 못 듣잖아요. 그러지 않고 한번 대화가 시작된 걸 감지를 하면 얘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감지를 한대요. 그래서 굳이 대답을 막 길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대화인지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요. 아 진짜 이렇게 짧은 말만 해도 다 대화로 인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잠시 후에 주변의 허용이 딱 꺼지고 미디어 음량이 올라가는데요. 대화를 길게 했다면 이 돌아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조금 더 길게 갔고요. 대화가 짧았다면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도 더 짧게 걸린다고 합니다. 이 대화 감지 기능은 다른 이어폰들에도 이미 있었던 기능이지만 애플이 만들면 뭔가 다르다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기능입니다.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변화 세 번째, 바로 USB-C 타입 포트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라이트닝 포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곧 출시가 되겠죠.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요, 아이폰 15이 이제 C타입 단자로 되어 있잖아요. C2C 포트로 아이폰에 꽂고 에어팟에 꽂으면 아이폰으로 에어팟을 충전할 수 있고요, 아이패드로도 에어팟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2C 케이블만 있으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충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 갈 때나 이럴 때 그냥 유사시에 바로 충전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번째 달라지는 점은 이 C타입 에어팟 프로 2는 IP15-4 방수 방진 규격을 검증받았다는 거예요. C타입 에어팟 프로 2 새로 나오는 요 모델을 사용하시면 방수와 방진 기능을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에어팟 프로 2 C타입 라이트닝 말고도 에어팟 맥스,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1세대와 2세대까지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 통화시 음소거, 음소거 해제 기능입니다. 내 목소리를 음소거하거나 음소거를 해제하려면 반드시 이제 폰에서 확인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통화 중에 그냥 요 줄기 부분을 꾹 눌러주면 내 마이크가 음소거가 되고 한 번 더 눌러주면 음소거 해제가 됩니다. 그럼 통화 종료는 어떻게 해요? 그거는 두 번 연속 딱딱 눌러주면 통화 종료를 할 수가 있어요. 내 목소리를 좀 잠시 음소거하고 싶을 때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됐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설정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내 에어팟 프로 설정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 중에 통화 제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소리 끔, 소리 켬, 내 마이크를 음소거했다가 음소거 해제했다가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통화 종료는 지금 두 번 누르기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달라진 점은 맞춤형 볼륨을 제공한다는 건데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듣는 음량이나 주변 환경 등을 좀 인식을 해서 환경 조건과 청취 선호도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볼륨을 자동으로 섬세하게 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사용을 하면서 엄청 크게 막 체감했던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설정에서 들어가 보시면 개인 맞춤형 음량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켜서 사용하시면 이제 내가 듣고 있는 청취 환경과 청취 선호도를 학습해서 좀 자동으로 섬세하게 볼륨 조절을 해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 사용하다 보면 볼륨을 너무 많이 높여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청력에 좋지 않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미세하게 조정을 해준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일곱 번째로 자동 전환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핸드폰, 뭐 맥, 아이패드 여러 가지 애플 기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에어팟 프로를 등록을 해놓고 바로 이어폰이 전환되는 걸 경험해보신 적 있죠. 여러분 이미 이 기능 들어가 있지만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연결되는 속도도 더 빨라지고 안정성도 더 향상이 돼서 좀 더 매끄럽게 이런 멀티포인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애플 비전 프로와 함께 사용할 때 업계 최고의 조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애플 비전 프로가 새로운 에어팟 프로와 더불어서 업계 최고의 공간 음향과 공간 동영상을 제공하는 와이어리스 제품이잖아요. 애플에서는 이걸 위해서 새로 와이어리스 프로토콜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애플 비전 프로를 위한 전용 H2 칩도 적용을 했고 새로운 에어팟 프로에는 개선된 아쿠스틱 아키텍처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애플 비전 프로와 연결해서 들을 때는 에어팟 프로에서 무려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가 있고요. 연결 지연 시간도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아이폰이라 사용할 때도 들을 수 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까지는 애플 비전 프로와 연결했을 때 에어팟 프로에서 무손실 음원을 들을 수 있다 정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어팟 프로 2에 새롭게 들어간 기능들, 업데이트 사항들 살펴봤는데요. 떡상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진짜 최상의 음질 아니면 진짜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을 필요로 해서 다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런 기능성 때문에 더 에어팟을 찾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C타입 에어팟 프로도 구하게 되면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빠이!